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고려대학교가 지난 3년 전서부터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저희들이 새롭게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려대학교는 1910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5년 전 1905년에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교육구국의 사명을 가지고서 시작한 민족의 대학입니다. 1946년에 이제 고려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해서 민족의 대학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서부터는 21세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학의 교육 방법을 저희들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려대학교가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4,700여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수대학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종합사립대학으로서는 100위 안에 들어가서 90위를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공과대학은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를 빚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과들이, 전공들이 세계에서 5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한번 보시면 작년에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한 128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 USC가 132위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종합대학으로서 90위의 세계적인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의 비율은 아마 거의 10분의 1 가까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대학생들이 우리 고려대학교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글로벌 측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으로 저희 고려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약 30% 가까운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지금 한 180여 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강의를 듣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 센터라고 하는 어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로 1년에 한 1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네 쿼터에 나눠서 강의를 듣고 있고 신입생만 하더라도 이건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들 들어오게 되는데 3년 전에 4년 전에 한 200명 수준에서 작년 재작년은 800명 이제 1000명 수준 가까운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는 여태까지 성적 순으로 수능과 같은 것에서 줄을 세워서 뽑는 그와 같은 입학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어떠한 학업 성취를 얻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특별히 저희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사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얻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결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최소한 15분씩 입학사정관이 입학사정관하고 교수님 합치면 한 학생당 서류 평가에서 뭐 6분 그 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4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얘는 원석을 골라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고 특별히 3년 전서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여름에 국내에서 4주 그다음에 중국에 와서 4주 하는 8주의 심화 언어 교육을 중문과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혀 중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100명을 선발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무정책이라고 해서 출석부 안 불러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형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감독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21세기 교육 방법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 그렇게 보냈더니
3년 전, 4년 전에 제가 인민대학에서 수료식에 가서 인민대학 총장하고 같이 봤는데 신소재공학부 학생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수료식 때 5분 스피치를 원고 없이 중국어로 하는 것을 보고 인민대 총장도 굉장히 놀라고 그랬는데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시작으로 해서 3년 전서부터는 코스타리카하고 멕시코에 45명의 학생들을 비행기 값까지 지원을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난 겨울부터는 일본어도 25명을 뽑아서 교토에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 확대가 돼서 다양한 형태로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돼서 두세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저희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작년에 이 서울 캠퍼스의 경우는 약 등록금을 잘 아시는 대로 국가장학금이 이제 10분위로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나누고 있는데 6분위 학생까지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3분위까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저희들이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인은 인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원석과 같은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서 인재 발굴에 대한 것을 바꾸고 있고 또 졸업을 한 다음에도 요즘 이제 많은 외국 대학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시다 들어오시다 보셨겠습니다만 SK 미래관이 지금 내년 신입생부터는 아마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거는 지하 2층 지상 5층 한 800억 정도 이상이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는 단 하나의 강의실이 없습니다. 111주년을 기념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111개의 토론실과 111개의 개인 집중 연구실이 있어서 구글 캠퍼스 구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와 같은 캠퍼스처럼 24시간 자유롭게 먹고 그 안에서 푸드코트도 있고 해서 마시면서 토론하고 또 많은 것들이 플립드 클래스로 거꾸로 교실이 돼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교육 정보는 사전에 주고 학생들은 티칭 펠로우와 함께 20명씩 나누어서 강의를 듣는 토론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올해 처음 신입생들 2018년 신입생들은 전 학생이 고려대학교의 교훈인 자유, 정의, 진리라는 과목을 BBC의 다큐멘터리 이상으로 아주 멋있게 사전 기초 동영상을 학생들이 먼저 보고 와서 한 70여 명 가까운 티칭 팔로우들이 20명씩 학생들을 나누어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을 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또는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만을 키워가지고서 이 학생들이 21세기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한 기반을 저희 고려대학교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없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6분위 학생까지도 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됐고 성적 장학금을 통해서 단순하게 용돈처럼 받는 그 장학금과 또 기부금이 저희가 작년에도 기부금이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대학들 전체가 약 한 4천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는데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1천억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사랑하고 고려대학교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려대학교라는 졸업장만 가지고
또는 스카이 대학의 졸업장만 가지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살이 100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서 4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틀을, 체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고려대학교가 시도하는 21세기 미래를 개척하는 이와 같은 개척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를 찾아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